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자식 자랑은 금기어야 하면 안 돼. 알았지? 네. 그러면 근데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. 만약에 자식 자랑을 정말 하고 싶어. 너무너무 하고 싶어.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지. 아주 비싼 걸 써야 돼. 싸도 막 후진 거 사는 게. 후진 거 사면은 더, 또 더럽게 웃는다. 아우 그렇게 울고 사주면서 사랑이라고 지랄이야. 아우 더, 아우 그래서 돼지고기 사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한우를 사야 돼. 한우. 소고기를 싸야 돼. 소고기를 쫙 보내나게 싸. 막 30, 40만, 50만원씩 쫙 싸. 그 다음에 내 새끼 자랑을 딱 하잖아. 그러면 지가 처먹었기 때문에 들어줘. 뭔 말인지 알지? 속은 답답하고 쓰려도 어떡하냐면, 아휴, 그래, 내가 들어줄게. 아이고, 18 말이야. 이러고선 들어준다고. 아셨죠?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, 없어?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으면 일단은 쏴쏴쏴 아셨지? 어떻게 한다고? 쏴쏴